up, golden. Life is good. 그다음 할 운동이 이 숄더 프레스. 덤벨로 하는 덤벨 숄더 프레스예요. 근데 덤벨 숄더 프레스의 장점이 뭐냐면 덤벨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좀 더 고관절에 좀 더 관절에 자극을 많이 줍니다. 왜냐면 민 상태에서 한 번 더 수축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최대한 수축을 많이 줄 수 있는 내 어깨 근육에 수축을 많이 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어깨 근육에 최대한 수축을 많이 줄 수 있는 중량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덤벨이 좋은 건 뭐냐면 좀 더 신장을 많이 줘요. 좀 더 많이 내릴 수가 있고 옆으로 많이 뺄 수가 있어요. 그만큼 행동에 자유로워요.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고정해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죠. 좀 위험할 수 있죠. 그래서 항상 조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. 먼저 자세를 좀 취해 볼 건데요. 엉덩이를 이런 숄더 프레스에 잡으시면 돼요. 이게 바로 숄더 프레스인데 이런 숄더 벤치라고 해요. 보통 예, 시티드 벤치 이런 등받이가 있어서 어깨 운동을 할 때 잡아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엉덩이에 등을 딱 대고 이 상태에서 어깨에다 그대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렇죠. 아까 그 우리 스미스 머신이나 일반 프리레그 운동할 때는 별다를 차이점이 없어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밀어줘요. 중요한 거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 90도, 180도 위치에서 떨어지면 텐션이 풀리기 때문에 항상 180까지 유지. 그리고 그대로 밀어줍니다. 수축, 최대 수축. 하나, 중요한 거는 이 어깨 근육이 내 귀에 닿는 느낌으로. 사실 닿지는 않아요. 근데 대충 밀다 보면 대충 밀 수밖에 없어요. 최대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. 그래서 어깨 근육이 내 귀에 닿는 느낌으로 쭉 밀다 보면 최대한 수축이 이루어집니다. 이런 느낌으로 프레스 운동을 해볼게요. 저는 이제 무게를 좀 더 늘려서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네. 그대로 프리스로 해주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180도 지점에서 더 내려가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그대로 운동을 해주면 돼요. 가끔 이런 의자에 앉았는데 다 등을 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. 의미가 없어요. 등 떼고 하시면 안 돼요. 몸이 흔들려요. 왜냐? 스미스 머신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이런 덤벨 운동할 때는 몸을 좀 고정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숄더 프레스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